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공정 쪽에서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은 벤자민 투자자문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문이라니까 또 오해가 있으실까 봐. 네. 연구소로. 아, 연구소인가요? 네. 투자자문은 이제 그 정말 자문사. 그러면은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네네네. 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소장님이랑 오늘 V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전공적 쪽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 시간에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종목으로 종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근데 그 종목 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네, 그 선정한 배경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예, 일단 종목이 하나 딱 집혀서 나간다는 거. 일단은 지금 후공정 장비 업체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죠. 지금 앞에 뭐 한미반도체 닮은꼴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한미반도체는 넘사벽인 수준인데 네.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이죠. SK하이닉스는 완성업체고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품입니다. 기판이니까요. 그래서 장비업체인데 후공정이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원래 하는 게 웨이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이송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날라주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던가 그거를 자르는 이 지금 저기 일을 만드는 업체예요. 자르는 칼, 소울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TSV, 그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서 이 TC본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는 한미반도체가 거기서 뜬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말고 그 후속으로 갔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DIT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STI, PSK홀딩스 같이 요 지금 매스 리플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 이게 전부 공정이 다 후공정 쪽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공정 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노광, 식각, 증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조각을 나타내는 것은 증착이거든요. 종목으로 따지면 원익 IPS라던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시작한 테스 이런 업체들이에요. 유진테크까지 4대. 이 4대 장비업체가 전부 증착 장비업체예요. 그러면 식각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식각 장비 회사가 우리나라는 전무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식각은 램리서치가 완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은 일본 업체. 그리고 다른 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노광은 ASML이 딱 잡고 있어서 노광을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증착도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거를 다 쓰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라던가 지금 갖고 온 VN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증착 쪽에서 원익 IPS라던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곳이 잡고 있죠.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야.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야. 식각 장비에서는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세메스가 삼성전자 향이고 여기서는 VM이 SK하이닉스 향입니다. 근데 왜 식각 장비 그리고 전공정을 갖고 왔느냐. 아까 말했듯이 후공정이 워낙에 뜨거워서 아까 언급한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뭐 DIT, 여기서도 나눠지는데 엄밀히 나누면 DIT는 SK하이닉스양,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양, 그리고 STI는 SK하이닉스양, PSK홀딩스는 삼성전자양. 아, 반대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해서 지금 계속 또 날아가고 있던가 아니면 고점에서 조정을 하고 다시 가고 있던가 다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불붙은 걸 가도 되는데 완전히 안 가고 있는 쪽을 봐도 좋은 거죠. 근데 장비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 장비 부품 소재 중에서 부품 소재단으로 아예 빠지지 않고 장비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갈 거를 찾다 보니 후공정보다 전공정이 안 갔고 그리고 지금 뭐 증착보다 노광식각 쪽이 아예 안 건드려졌고 그래서 식각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조각을 나타내고 있는 VM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안 갔던 쪽에서 우리는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증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혜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아까 말했듯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 장비 그리고 ASML의 노광 장비 그리고 지금 뭐 식각 장비, 램리서치의 식각 장비, 도쿄 일렉트론 이런 걸 다 쓰고 있어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최고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산화된 장비를 써서 조금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퀄 테스트만 통과하면 뭐 크게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수율이 나오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어 VM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10% 내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늘리면서 SK 하이닉스가 쓰는 장비야? 그러면은 우리도 좀 눈여겨볼까 하면서 세계적인 칩 업체들이 붙으면 성공이겠죠. 예를 들어 D램 쪽에서 D램 랜드플래시 쪽 씬에서 같이 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눈을 넓혀서 뭐 인텔이나 TSMC를 만약에 식각 장비에서 얘네가 잡는다. 그러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가 HBM3E 요걸로 또 앞서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또 여기서 한 발 뒤늦고 HBM3E가 요 캐파 증설에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을 할 때 어쨌든 이게 D램이잖아요. 어쨌든 D램이에요. 그러니까 D램이든 뭐 랜드플래시든 어쨌든 반도체 씬에서 노광식각 증착은 결국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캐파가 증설되는 쪽에서 우리나라 국산화된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HBM3E가 10나노급 5세대 D램이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D램을 위로 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D램 같은 경우는 선폭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선폭이 얼마나 미세한가. 이 낸드 플래시는 위로 쌓는 거. 뭐 256층이냐, 뭐 512층이냐. 그 TSMC랑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3나노, 2나노 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선 회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작은.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10나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3, 2를 갖고 D램도 10나노급에서 이제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D램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세대부터 X로 시작합니다. 1X, 1Y, 1Z 이게 1, 2, 3이고요. 1A, 1B, 1C가 4, 5, 6세대예요. 왜 D를 이렇게 가려놨느냐. 그러니까 10나노인데 9인지 8인지 7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변수로 표현한 거예요. A, B, C, X, Y, Z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미 삼국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D램에서 치고 들어올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굳이 TSMC, 삼성전자처럼 피터지게 경쟁하지 말고 어차피 10나노급인데 알아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표현한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좀 저기한 거죠. 뭐 좀 저기 좀 비아냥된 거죠. 우리는 1알파 베타 세타로 하겠다. 그냥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받아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4세대, 5세대, 예를 들어 1A, 1B는 14, 13 정도인데 너네는 그럼 얼마야? 근데 마이크론이 말을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어차피 있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 공개를 해버렸는데 공개를 안 하자고 해갖고 싸움하지 말자고 해서 뒤에 1하고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뭐 그렇잖아. 우리 나 십몇 층 공개하기 싫으니까 아파트 1X층에 살아 이거예요. 그게 12층인지 19층인지 18층인지 너네가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HBM3E는 5세대입니다. 1B, XYZ AB니까 다섯 번째죠. 어쨌든 이게 1B 나노미터 적용한 HBM3E 라인이 수율 향상이나 생산량 능력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HBM3E라는 요 그 저기가 D램이 원재료예요. 10나노급 5세대 D램이. 그래서 요거에 맞는 장비를 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식각 장비 시장 규모가 238억 달러고 증착 장비 시장 규모가 183억 달러인데 장비 공급 업체 순으로는 식각 업체가 5개가 있고요. 우리가 쓸만한 것들이. 증착 장비는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각 장비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는 증착 장비 쪽에 2배가 더 많은 이게 거죠. 이게 기술 장벽이 더 높나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가 증착 장비에서 굉장히 조금 두각을 그나마 나타내고 있고 세계 15위, 뭐 16위 이래요. 점유율을 수상하는 네. 1% 되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 노광 식각 증착 중에는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각 쪽에 또 가장 크고 그런 반대로 말해보면은 진입장벽이 조금 낮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식각이나 노광은 아예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고 ASML이라든가 도쿄일렉트론, 램닌에서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서 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봤자 안 된다. 네. 그런데 그걸 껴든 게 VM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업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고들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공정의 캐파를 지금 SK하이닉스가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약간 낮은 단가로 싸게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국산 장비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당연히 램리서치나 도쿄일렉트론의 시각 장비보다는 VM이 훨씬 싸게 들어갈 테니까요. 그거를 이용하려는 업체들도 꽤 있다. 물론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겠죠. 네, VM. 소장님께서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년 2분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팹캉 장비 발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대상 영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증권가에서 유한타 증권 측에서 목표주가 4만 원대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SK하이닉스 쪽이랑 이제 진짜 계약이 돼야지 뭐 매출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업체들 중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만으로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계약으로 체결이 돼서 찍혀봐야 알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사실 모험을 하지 않을 테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돈을 더 주고라도 램리서치나 도쿄일렉트론 장비를 써야죠. 똑같은 싸움에서 이 무술 실력이 비슷한데 나만 안 좋은 창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나 똑같은 검을 써야지 겨뤄볼 만하는 거죠. 그 지금 싸우는 판이 HBM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기 무슨 테스트를 진짜 저기로 올리고 할 겨를이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6월 달에 하나 나왔습니다. 110억짜리. 상대방은 SK 하이닉스고요. 매출액 대비 무려 42.29%짜리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하나 계약이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 VM이 두 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이 복부 타듯이 똑같습니다. 4월 달에도 매출액 대비 42.29. 두 개를 합치니까 거의 작년 매출액 대비 84%를 여기 두 개에서 해냈어요. SK 하이닉스 향 110억짜리를 또 했습니다. 4월, 6월에 두 번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SK 하이닉스한테 매출을 못 일으키면은 매출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SK 하이닉스가 보니까 지금 고가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이런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목적이냐. SK 하이닉스의 D램 1B 공정, 아까 5세대 공정 전환에 따라서 시각 장비를 납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비가 납품이 되었어요. VM의 어떤 저기가 쿼리 테스트가 통과가 됐겠죠.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를 몰린 게 지금은 장점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의 격차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삼성전자 향인 원익 IPS보다 SK 하이닉스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월등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저 어닐링도 똑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잡은 DIT는 엄청나게 날아간 반면에 삼성전자 향인 이오 테크닉스는 조정을 받았어요. 이오 테크닉스가 그것 때문에 DIT랑 SK 하이닉스를 묶어서 지금 소송 고소를 했거든요. 자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향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두 개 발걸치기 어려워요. 한미 반도체 정도 되니까 그런 거죠. 한미 반도체 TC보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MS 거 쓰다가 이제 뒤늦게 써보려고 하는데 장비가 없는 거고 수급이 다른 데서는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팽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을이 한 문어반식으로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이렇게 저기 하고 팔짱 쥐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너네 필요 없어. 다른 데 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단가를 낮게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쯤 제가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건 사실 뭐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110억 원이 생각보다 좀 큰 규모는 아니고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실적이 SK 하이닉스 향이 주력이다 보니 거기서 연동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1781억 매출이었던 게 2023년에 260억으로 완전히 또 줄어듭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이런 식이 돼요. 장비는 초반에 공장을 지어야지 장비를 사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업장이 부진해버리면 신공장 증설 계획을 다 취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2024년도 예상치는 693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보니까 흑자 전환 예상되던데. 네,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바닥을 치고 올해의 턴어라운드로 어느 어라운드하는 지금 재무제표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재무제표와 기술적인 차트가 지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VM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말씀처럼 사실 후공정은 좀 크게 움직였는데 전공정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시가업체인 VM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요 기업은 뭐 말씀처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반등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나올 테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